안녕하세요. 심상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어제 중권 선물위원회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참여하는 것과 함께 한길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왼쪽에 전성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오른쪽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신 홍순탁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또 왼쪽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발표하지 않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협력했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각자 이번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결정과 관련된 입장들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홍순탁 회계사님, 전성인 교수님, 김은정 팀장님 순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조 5천억의 공시가 회계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6년 여기에서 참여연대와 처음으로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2017년 2월 바로 이 자리에서 특별감리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사자로서 어제의 결정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의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증선위의 결론은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입니다. 진지하게 내려졌어야 될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결정이 나오는데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년 전 2016년 11월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연금 투자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2015년 제1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비정상적인 결정이 있었고 그 판단 근거로 제시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성장 가능성은 분식 회계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별도의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해서 4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가공의 이익을 회계 처리했고 이는 2015년 제1모직과 그 삼성물산 합병에 있어서 불공정한 합병 비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결국 이 모든 규정과 불공정의 배후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집중해온 첫 번째 이유는 금융시장에서 정경유착과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어야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이 제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한 생각에서였습니다. 저는 이번 삼성 바이오로직스 4조 5천억의 분식 회계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 궁금하다면 미국의 앨런 사태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1년 미국 기업 앨런은 당시 15억 달러, 그러니까 1조 4천억 원의 분식 회계가 드러나서 붕괴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이 해체됐고 CEO인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금융과 자본시장의 선진국으로 인정되는 이면에는 이러한 원칙을 세우는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이 축적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재벌의 불법 승계의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그런 문제인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은 청와대와 부당 거래를 했고 국민의 노후 자금이 동원되고 또 경제 질서는 심각하게 교란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이 강력한 기득권을 이용해서 정경유착과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재벌개혁의 작은 단추 하나가 채워진 것으로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바 분식 회계 과정을 보면서 또 하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 혁신의 바로미터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상장 요건의 변경이라든지 재단 지시 등 금융위원회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태도에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2016년 12월 8일 삼바의 특혜 상장에 대한 저희 질의에 대해서 당시 금융위원회의 임종용 위원장은 상장 요건 변경이 삼성을 위한 것임을 당당하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내부 통제나 회계 및 자본시장 감독이 부실하면 금융시장의 신뢰도는 하락하고 그 결과 자본시장의 발전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번 증선위의 결정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간에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금융위원회 스스로 떼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융당국은 원칙을 바로 세우고 금융당국이 원칙을 바로 세울 때 자본시장의 발전이 물론이고 국민적 신뢰가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책임과 성찰 그리고 대응이 뒤따르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직도 갈 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증선위 결정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판단은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합니다. 삼성물산 합병 처리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이번 증선위의 고위 분식 회계 판단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많은 손실을 본 투자자들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책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철저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에 당부드립니다. 삼성의 변화 없이 대한민국의 변화 없다는 생각에 삼성의 변화에 가장 집요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온 한 사람입니다. 삼성 백혈병 문제를 중재한 당사자로서 또 S전략 문건으로 삼성의 노사관계 변화를 촉구한 당사자로서 최근에 삼성의 작은 변화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를 계기로 삼성이 과거 낡은 방식을 청산하고 그야말로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을 국민 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홍순탁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홍순탁 회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회계법인과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법인의 역할은 장부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번 얼마 전에 공개된 내부 문건을 보면 감시자가 아니라 자본 장식을 논하고 싶은 기업을 자문, 협의, 그걸 또 넘어서서 회계 기준의 미묘한 차이 해석을 최대한 이용해서 지도 편달, 어쩌면 설계까지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런 과정이 조서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서 역시 사후에 은폐,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어제 내려진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는 가벼운 것 같습니다. 안진회계법인, 대우조선해양을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던 안진회계법인의 행위와 비교하면 절대 가볍지 않은 불법행위를 했는데 처벌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회계 투명성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회계 투명성 제대로 제고되려면 이런 회계법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증산의 결정 전체적으로 뭐 늦었지만 환영하지만 회계 법인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진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성인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우선 지난 인산분리 반대, 규제 완화 반대 과정에서 부당하게 국회 출입 정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을 다시 대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심상정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삼바 공식 사태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이제는 가치평가다. 이제까지는 분식회계가 있었느냐의 문제였지만 그리고 회계 처리 기준이 합당하게 처리 기준에 합당하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졌느냐가 관건이었지만 이제는 가치평가가 제대로 되었는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공개된 3반 내부 문건을 보면 안진 2차 평가라고 우리가 통칭 말하는 3바 가치 6.1조 원, 그리고 FPC 가치 5.3조 원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수준으로 선택한 것 같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참고자료로 제시된 삼성과 안진 제1차 평가 보고서가 안진 제2차 평가에 나타난 삼바 가치와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병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는 삼바 가치를 19조 원대로 평가하고 합병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삼바 가치를 6.9조로 평가하고 동일한 회계법인이 동일한 회사에 대해서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이유 그리고 이것이 합병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는 이 점에 관해서 진실이 규명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삼정과 안진 1차 그리고 안진 2차 가치평가 보고서가 이제는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나타난 숫자 결과치도 알려져 있는 마당에 그것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것의 공개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감리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번에 우리가 목도한 지난 그 1년 7개월 동안의 과정은 우리나라 감리제도가 얼마나 후진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지금 금감원의 감리 결과를 중간에서 감리하는 형태의 민감위원으로 구성된 감리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자문기구로 내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런 압수문건, 이번에 나온 3바 내부 문건은 다행스럽게도 어떤 공익제보자의 제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제보가 없었다면 어쩌면 3바 분식회계권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막는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특별감리를 하는 금융감독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들 감리 대상 관련자들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한된 경우나마 금감원의 특별사법경찰권을 허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통과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직도 사실은 회계법인과 회사에 대한 최종 징계 처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금융위원회가 친익적 행정 처분 권한은 나만이 해야 된다고 틀어지고 있어서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제 효율적인 자본시장 어떤 기본기구를 설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저는 차제 금융감독기구를 쌍봉용으로 개편해서 시장감독기구를 건전성감독기구와 분리하고 그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화하는 보다 전체적인 그림에서의 개편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익제보자의 보호 필요성을 국가가 인정해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일반적 법률과 자본시장 법에 위법행위 신고자 보호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435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지난 10월 31일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이 문건이 내부자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삼바와 회계법인에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진실이 회의록 정밀 검토 등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며 김용범 증선위원장의 발언의 취지가 혹시라도 분명히 색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한 점 의혹 없이 관계 자료를 공개하고 해명해야 할 것이며 본인이 자본시장통합법에 규정된 위법행위 신고자 보호의 책무를 다하였는지 아마 설명을 하여야 될 것 같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맡고 있는 김정입니다. 어제 증선위를 통해서 밝혀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삼성 합병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많은 관계 당국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우선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검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합병 비율을 조작했고 합병 이후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분식회계 그리고 특혜 상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수많은 고발장들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고발만 보더라도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16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 행해진 범죄 혐의에 대해 배임 및 주가 조작 혐의로 삼성물산 경영진과 삼성 총수회과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달에 고발인 조사 한 번 한 이후로 검찰의 수사 착수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19일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서 분식회계 혐의는 물론 그것과 삼성 합병과의 관련성을 규명해달라는 고발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8년 11월 1일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추고 에버랜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행해진 모든 범죄 혐의를 총망라하여 추가 고발, 고발,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검찰에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분명히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피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주 그리고 국민의 노후 자금을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피해를 받습니다. 즉 국민의 피해를 기반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승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혐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서 삼성그룹 차원에서 진행된 범죄 혐의를 규명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해주신 분들이 바로 참여연대 이 자리에 와 계신 전성인 교수님, 홍순탁 회계사님, 또 우리 김은정 팀장님입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